파워풀한 그런 느낌이었어요. 어. 네, 되게 좋았어요. 그렇지. 어, 나는 아, 그 노래는 별로였어 이럴까봐. 아 진짜 막 조마조마 했어 나. 또 끝까지 모르고. 아니 진짜로. 어. 자 그럼 정단 씨가 반주하면서 다 같이 소나기를 불러보겠습니다. 그래요. 박수. 모습을 못 보여드린 게 좀 안타까운데 정단 씨만 앉아서 기타 치고 노래를 했고요. 나머지 세 분 다 일어나서 노래를 하는데 그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또 합창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무슨 대규모가 아닌 어떤 그러나
넷이서 하지만 아주 큰 어떤 대단한 그 감동을 주는 그런 노래입니다. 김재기 씨 전 멤버를 그리면서. 저 존경하는 고 김재기 형님께 곡을 받았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리면서 네 분이 노래를 했습니다. 네. 이 계속 오늘 또 느끼는 건데 부활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다 계절로 보면 가을이잖아요. 네. 가을이 1년 중에서 가장 깊고 또 뭔가 생각하게 하고 빠져들게 하는 뭔가 맺는 계절 아닙니까? 그렇죠. 1년 중에 완성되는 계절이잖아요. 네. 근데 이 부활의 노래를 들으면 생각에 빠지고 뭔가 내가 잘못했던 일들이 자꾸 떠오르고 반성을 하게 돼. 반성해지 반성. 뭔가 괜히 우울 슬프기도 하고 가슴 저리고 아프고 잘못했던 일이 생각난다. 부활 참 이거 우리 대단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그룹 싸움대. 우리나라에 이런 가수들이 이런 그룹이 따로 또 같이 활동을 한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. 네. 그 뒤를 또 우리 백청강 씨가 이어갈 겁니다. 네. 예. 이어 가겠습니다. 노트북 안 쓰는 거 있으면 형 좀. 오케이. 두 개 얘기를 해. 두 개. 네. 청강아, 저 최욱 형만 따라가지 않으면 돼. 자, 이 올 가을에 이번 가을에 뭔가 하고 싶은 게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. 뭐 조그만 소망도 좋습니다. 우리 저 박완규 씨. 네, 저는 제 새 앨범 열심히 활동하고요. 아까 그 제목이? 네, 사랑하기 전에는. 사랑하기 예. 전에는. 또 부활과 또 우리 큰 형님 김태원 형님과 같이. 또 우리 부활 패밀리들과 함께 또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, 기대하겠습니다. 자, 백청강 씨. 미리 만나는 가을 콘서트 부활 특집 역대 보컬 정단, 정동아, 박완규, 이성욱 그리고 백청강 씨 다섯 분이 이렇게 나와서 도와주었습니다.